안녕. 아, 이게 되는 건가? 안녕. 안녕, 파인애플. 아이, 아니, 제가 맨날 브이라이브만 하다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도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켜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민망하지, 이거는? 똑같은데? 다를 게 없는데. 뭔가 민망하네, 좀. 안녕, 파인애플.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요즘 시국이 또 이러니까 저도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초코케이크 먹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잘 보내셨구나. 왜 민망한 거지, 이거? 모르겠네. 저희가 또 이번에 가요대전에 처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나간 거다 보니까 엄청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너무너무 좋았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진소리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잘한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도 좀 좋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도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찍어주시고. 언니 그거 알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찌르는 거안 된대요. 이거 돼. 이거 저번에 누가 나 속였어. 나 이거 알아 이제. 네, 대구 가서 산옥을 했습니다. 아, 의상 예뻤어요? 다행이다. 사실 저희가 화이트 웨스트를 라라리라라 할때 한번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비슷하게 연출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소재가 아무래도 좀 바뀌어서 위에를 저희가 벨벳으로 해가지고 또 액세서리랑 이런 걸로 포인트를 좀 다르게 했더니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좋아요. 아, 화이트, 맞아. 화이트 무대도 너무 즐겁게 잘 했습니다. 사실 한 번밖에 연습을 같이 안 맞춰봐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영상을 또 많이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가요대전 방송 후 반응 좋아 실감 1위 한거 보셨나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봤죠. 꽤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새로 고침 해가지고 보고 또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군인인데 1일 1체경 중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도 됩니까? 아, 오늘 주말이라 핸드폰 괜찮으시죠? 언니는 빨대 구멍이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빨대 구멍? 한개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막 다 나가네?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내일? 나 내일이 지금 그냥 아이보리예요. 아무것도 뭐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안 올 거지? 어딜 안 와요?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들어왔을 때 막 600명 이랬는데 다 나가버렸네. 아, 브이라이브가 더 좋아? 인스타 라이브보다? 아니, 브이라이브를 했더니 이제 인스타 라이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켜봤죠. 아, 화이트. 트위터에 에이프릴 얘기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인스타가 더 좋아요? 반반인가봐요. 그쵸? 제가 그러면 좀 골고루 한번 켜볼게요. 인스타도 켜고 브이라이브도 켜고. 안녕하세요. 첫 연말 무대 어땠어요?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기존의 라라리라라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걸 또 편곡된 버전 으로 또 안무도 바뀌면서 또 다른 이렇게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다르게 바뀐 라라리라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확실히 댄서분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이 무대를 채워주니까 그 뭔가 시너지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무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편곡 라라리라 미쳤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헬로우. 맞아, 저희가 댄서분들이랑 그렇게 맞춰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 어제 실검 1위였어. 오늘 실검 1위를 좀 오래 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가요대전 후에 이렇게 반응 좋을 것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멤버들도 그렇고 전혀 저희는 예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무 바뀐 거 한번 쳐줄 수 있나요? 어디 말씀하세요?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안무가. 언니 집이에요? 네, 저 집이에요. 집콕 중입니다. 안무가 어디를 해줘야 되지? 에이프릴 긴 생머리 걔 인기 많았어요. 어, 진짜? 내가 에이프릴 긴 생머리 걔예요? 진솔이는 죄송해요.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끊겼다 중간에. 진솔이는 발 지금 부상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군인들 맨날 에이프릴 봐요. 진짜? 헤어날 수 없을까 이거? 오, 난 내 꿈만 꿔. 최경이는 부산하면 뭐가 떠올라? 부산하면 회! 해운대! 해산물. 안녕. Hello.
리프트 안 무서웠어? 리프트를 저희가 사실 몇번안 타봤어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는데 몇번 이제 리허설도 하고 녹화도 몇번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리프트 체질인가 봐요. 아우, 가요대전 때 얘기밖에 없네요. 채경아 한강 영상 찍을 때 스카이 역할 안 무서웠어요? 짱 무서웠어. 나 진짜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그런 거 찍을 때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이제 촬영 시작할 때만 잠깐 이제 찍고 막 도망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브이로그 계획 있나요? 아니, 뭐, 브이로그 찍으면 찍는데, 맨날 똑같아요. 그 브이로그 제가 한두개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아마 또 나갈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 진짜 집에서. 누워서 TV밖에 안 보고, 그래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화 추천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 영화가 아직까지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노트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니치와. 고니치와. 채경짱, 아이시테마스. 와타시모 아이시테마스. 언니, 스위트홈 봤어요? 아우, 인기 많더라고요, 그거. 제가 넷플릭스를 안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스위트홈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스위트홈 보려고 다시 지금 끊어야 될 판이에요. 펜트하우스 보죠. 저는 지금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술 색 뭔가요? 이거 그냥 말린 장미 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진하고 막 이런 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말린 장미색입니다. 아, 라이브 보니까 따끔 땡긴다. 오늘 드라이브 할때 따끔 들어야지. 오, 나도 이따 끝나고 따끔 들어야지. 가요대전 긴 생머리 언니다. 제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하이. Can you say hi for me? Hi. 아이 오케이? You look tired? No. 따끔한 소절만 불러줘요. 눈이 따끔거려 눈물이 나 너만 생각하면 나 맘이 덜컥 몰래 울적 혼자만 아픈 내 첫사랑 한 소절 예쁘다고 난리 났어요 레전드? 어디서 도대체 예쁘다고 난리가 난 거죠? 저만 모르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난리가 났냐고.
크리스마스 때 저는 그냥 초코케이크 먹었어요, 집에서. 파티하고, 혼자 파티하고. 아니, 가족들이랑 파티하고. 진짜 팬인데, 상병 박성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상병 박성현. 충성. 라라리라라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요즘 스노우맨 듣고 있는데, 오우. 스노우맨 좋죠. 지금 딱 듣기 좋을 계절의 노래죠. 우리 집 20대 여성이 뽑은 가요대전을 빛낸 비주얼 1위. 아, 제가, 아, 집, 여성분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Can you say hi to me? Hi! 채경아, 파라다이스 불러주면 안 될까요? 파라다이스? 떠나자 Paradise 너와 나 함께 저 넓은 바다로 날 데려가줘 구름 위로 올라가 빛을 따라 나나 꿈만 같아 우아우아 여긴 우리만의 Paradise 최경아 옆 팬들이 사랑해 진짜 나도 사랑해 미스트롯 2 BGM으로 오해와 앞부분 자주 나와요. 어, 정말? 나 미스트롯 봤는데 다? 제 앞부분을 못 봐서 못 들었나 봐요. 가사 틀렸어? 미안해. 가사가 항상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아, 정말. 미스트롯 애기들 나올 때 오해오 도입부 나와요. 어, 나 애기들 나왔다 봤는데? 왜 못 봤을까? 'Can you sing a Christmas song?' 크리스마스 송? 아, I don't wanna rap for Christmas. There is some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m. 뭘, 가사를 잘 몰라요. 언니, 저 내일 시험인데 몇 번으로 찍을까요? 푸는 게 가장 좋지만. 저는 찍을 때 이렇게 연필 세워놓고 그거 알죠? 1, 2, 3, 4, 5 이렇게 하는 다음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냥 찍는 건 운인 것 같아요. 근데 4번? 4번 갑시다. 언니 저 35살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흑발이 좋아요? 갈색 머리가 좋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흑발도 좋고 갈색 머리도 하고 싶을 때 있고. 여러분은 흑발이 좋아요? 갈색 머리가 좋아요? 야외였어요, 저? 왜 그러지? 소리 켠 거 맞냐고? 무슨 소리? 소리를 또 따로 켜야 돼? 켜져 있는데? 흑발 앞머리 내려줘. 흑발. 뭔들? 흑발 흑발. 다음 컴백된 핑크 머리 해주세요. 지금 머리요. 그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금발. 제가 사실 뭐
금발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혹시나 했다가, 아,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도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아, 왜 자꾸 다 나가? 재미없나 봐? 헤이요 헤이를 부르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헤이요 헤이요 이렇게 부르면 뭐해? 다 나가는데. 아까 700명 있었는데 지금 400명도 안 되는데 노래 불러서 뭐해? 안 나간다고? 다 나갔잖아. 아, 저녁 드실 시간이라. 그렇네요. 지금 6시구나. 맞아요. 식사하러 가자. 그럼 나 끌까? 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언니 팥붕 슈붕? 나는 슈붕. 어? 댓글이 뭐야? 아, 깜짝이야. 나 굶을게? 난 안 굶을 건데. 난 밥 먹을 건데. 언니 너무 예쁜데 제가 캡처를 못해서 캡처 타임 해주세요. 캡처 타임? 아, 나 왜 이렇게 애가 왜 이러냐. 동갑인데 나만 늙는다고? 아니야, 나 늙어. 나 지금 좀 늙는 게 보인다니까. 내일 협찬 포즈 아닌데? 내 돈 내 산이 아니라 내 돈 내, 뭐라고 해야 돼? 언니, 나 낙지 볶음 먹고 있다. 어우, 맛있겠다. 어디 가냐고? 안 가. 오늘 잠깐 뭐 찍을 게 있어가지고 찍어서 찍느라고 화장을 좀 했는데 한 김에 파인애플이랑 좀 보려고 잠깐 깼어요. 언니 민초파? 반민초파? 나 완전 민초파. 스노우맨 해줘. 옵삼수 요즘 내 최애 노래인데 하도 잘 많아. Oops, I'm sorry. 네가 내 맘은 드러났다면. Oops, I'm sorry. 응? Oh, snowman, 꼭 날 안아줘요. Oh, snowman, 차갑지 않아요. 점액추 해줘요. 점액추? 날이 추우니까 제가 점심에 백숙을 먹었거든요? 백숙 어때요? 맛있더라고요. 따뜻하니. 요즘 어떤 드라마 봐요? 저 펜트하우스랑 철인왕후 두 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언니 이영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그거 한 번만. 그게 뭔지 몰라.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응, 저 민트초코 파, 저 민초파요, 민초파. 아니, 제 친구가 예쁜 게 제일 좋고 재수 없댔는데 얼굴 보고 수긍하더라고요. 언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수붕이 민초파. 반민초파, 이게 일침 한마디. 이거는 사람의 개인 취향이니까 솔직히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채경아 방송 꼭 저장해줘. 다 저장 안할 건데. 이거는 지금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만 볼수 있는 혜택이야. 언니 2016년도 때 영상 봤는데 어이구 댓글이 막 올라와서 이따 말았네. 무지개 앞머리? 그게 뭐예요? 무지개? 길 가다가 언니보다 어린 사람이 차경이다 하고 반말하면 어때요? 뭐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누나 저 내일 모레 저녁인데 고생했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드디어 저녁을 하세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목걸이 너무 예뻐. 아까부터 목걸이 얘기가 많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목걸이입니다. 뭐 없어요. 그냥 체인 목걸이. 언니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해도 돼요? 그럼요. 인사해 주시면 저야 좋죠. 목걸이 협찬인가요? 아니요, 협찬 아니에요. 제 거예요. 언니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저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쿨톤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많이 계시네. 군인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나중에 보면 꼭 인사할게요. 고마워요. 꼭 인사해주세요. 왜내 목걸이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태경이는 새해 소망 있어요? 새해 소망 그냥 빨리 코로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원래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개귀여워 하고픈 거싹다 해라 매일 이룬 덕후마음 주섭이라 할지라도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대굴대굴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개인적으로 여름이 더 좋습니다. 언니가 이뻐서 주얼리에도 눈이 가요. 아우 정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전 낮이 좋아요. 밝은 걸좀 좋아합니다. 어두운 거를 무서워해요. 게임 아트?
저희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켠 지 얼마나 됐죠, 여러분? 이건 시간이 안 뜨네. 저 얼마나 됐어요? 바다 대 산? 나 바다. 아, 30분 됐어요? 3분 됐다고요? 삼겹살 대 오겹살? 삼겹살. 하트 해주세요, 하트. 7시간이나 했다고요? 근데 사실 진짜 잠깐 하려고 켰거든요. 진짜로. 인싸 라방에 필터 있어요? 필터? 그런 게 있어? 얼라? 어머. 뭐 이런 것도 되네? 이게 뭐야? 와?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건 뭐야? 이게 필터인가? 살짝 필터인가 보다, 이거. 앞머리 내려달라고요? 내려주고 싶은데, 이미 넘겨버렸지, 뭐야. 너무 많이 길었어. 잘라야 돼, 다시. 이렇게 길었어, 앞머리. 어때? 나 이렇게 할까? 이거? 나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아. 다들 이제 일요일인데도 다들 바쁘시구나. 계속 시청자 수가 쭈네. 마음이 아프게. 여러분들도 이제 저녁 먹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올라. 저녁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뭘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갈 건데 다음에는
또 브이라이브로 올게. 요 봉주루. (봉주루)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 집콕하세요. 나 가야 돼. 아니야, 나 가야 돼. 오, 막 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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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오, 막 질문도 오네 이게. 좋은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파인애플 안녕. 나 이거 저장 안 해요. 파인애플 사랑해.